하나, 둘, 셋! 야! 뭐야? 여긴 어디야? 어? 어이? 어이? 우리 교실하고 좀 비슷한 곳이네. 어이? 아, 야 왔구나. 나 좀 늦은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너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니까. 아,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다들 딴짓해도 좋으니 편하게 봐주세요. 딴짓을 해도 된다고? 대체가 오늘은 무슨 게임 할까? 오늘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자. 그래, 빨리 접속해. 역시 재밌어, 크레이지 아케이드. 재밌다. 재밌어.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수업 시간이 이러면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 세상은 말이야,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도 혼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 주신다니깐. 맞아.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지. 리아, 그래. 너도 같이 하자. 그래, 이 게임 말고 리아도 같이 할 수 있는 저기 앞에 있는 축구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좋아. 자, 리아야, 게임하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럼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괜찮죠? 아, 그럼 그럼 리아야 축구 게임하게 아주 좋은 선택이야. 그것 봐 리아야, 선생님 좋아하신다니까. 맞아, 빨리 게임하자. 그래, 하자 하자.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어디야, 잘하는데. 자, 오늘 2 더하기 3을 배워볼 거야. 2 더하기 3은 뭐죠? 에이, 놀다 보니까 배고픈데. 아, 맞다. 아까 전에 먹으려고 했었던, 수업 시간에 먹으려고 했었던 그게 좀 남았지? 그거 먹어야겠다. 영, 영, 만점, 옥수, 수, 옴룸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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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저 지금 죄송해요. 영양막종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만. 그걸 보니 참을 수가 없구나. 리아야, 따라오겠니? 큰일 났다. 난 죽었어. 재택아, 우리도 가자. 그래, 좋아. 자, 리아야, 이리 오겠니? 여기 뭐야? 선생님은 리아가 그런 싸구려 음식을 먹는 걸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선생님 몰래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있으니 여기서 편하게 먹도록 하세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리아야, 뭐해? 빨리 먹어봐. 여기 돼지고기가 살살 녹는다고. 맞아,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 아이스크림에 각종 음료수에 진수성찬 참을 수 없어. 먹어봐, 리아야. 그래 그래, 리아, 아주 편하게 먹고 있으렴.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오이, 이런 학교라면 평생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걸. 지각해도 혼내는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나를 절대 때리거나 하지 않아. 더군다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평생 다닐 수 있겠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수업은 자습을 가지도록 하겠어요. 다들 편하게 놀도록 하세요.
만화책 재밌다. 이런 곳이라면 매일 오고 싶은데. 야야, 그 말이 진짜야? 아, 그럼 이렇게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는데. 리아야, 그러면은 여기 매일 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 뭐지? 바로 눈에다가 단추를 달아야 돼. 우리처럼 말이야. 에이, 눈에서 단추 잔다고? 너무 징그럽잖아. 너무 아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패션 시대라 해서 이 정도는 뭐 패션으로 봐줄 수도 있지.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뭐 아프다 해도 아픈 건 잠깐이고 말이야. 맞아 리아야. 우리랑 평생 여기서 같이 놀자. 그래, 눈에만 달면 우리랑 평생 놀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말이야. 에잉? 근데 단추 눈을 안 달고 그냥 내가 여기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단추 눈을 달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 에잉? 그게 정말이야? 그래. 리아야, 단추다는 건 정말 잠깐일 뿐이야. 아픈 건 잠깐이지만 행복은 영원히 간다고. 맞아. 좋았어. 단추 눈을 달겠어. 잘 생각했어. 그래 리아야, 그럼 따라오겠니? 여기란다. 자, 리아야, 이제 단추를 눈을 한번 달아보겠니? 생각보다 좀 많이 무섭잖아.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오줌이 너무 마렵거든요. 아, 그래, 리아야, 편하게 얼음, 편하게 얼음. 갔다 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그럼. 저기 있는 쉬라고 가위, 생각보다 너무 날카롭고 예리해. 눈에 찌른다면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여긴 그걸 견딜 만큼 말도 안 되게 좋은 곳은 맞아. 현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를 때리고 괴롭히기만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막은 채 맨날 나만 구제하고 괴롭힌단 말이지. 좋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해야겠어. 결심했어. 좋았어, 이제 단추 눈을 눈에 다는 거야. 이제 드디어 하나의 영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군요. 얼마만의 영혼인지 너무 기대되는구만. 아, 배가 고파. 빨리 잡아먹어야겠어 영혼을. 오 마이 갓, 김치. 뭐야? 아니 꼬마 녀석이 봤잖아 우리. 우리 소리를 질렀어. 잡아! 잡아! 저질 않겠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 리아야, 거기서 뭐해? 뭐니? 진짜 태택이랑 진짜 진흙대잖아. 너 내가 여긴 어떡해? 에이,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아침에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청소 도와주려고 다시 왔어. 맞아, 우리가 아침에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해. 그래, 미안해. 아유, 리아야. 그 선생님이 그 오늘 아침에 너를 너무 많이 울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거였는데 너무 좀 혼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앞으로는 선생님 말 잘 들을게요. 선생님, 얘들아, 모두들 사랑해. 아쉽구만 아쉬워. 정말 아깝구만. 눈에 단추만 달면 영혼을 빼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까워. 아,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실망할 건 아니지요. 아직 맞죠? 한 마리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아, 배고파. 당장 가서 먹어야겠어. 여기에 말이죠. 아주 맛있는 녀석이 아직도 남아있어. 너무 맛있을 것 같고.